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장영선입니다. 예, 오늘 또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1990년대에 우리가 본 김일성, 김정일과 장 선배님의 탈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예, 1990년대 우리가 이렇게 지켜본 김일성은 1991년인가 소련 공산당이 해체된다며. 예. 그때부터는 김일성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전부터도 김일성은 좀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노망기가 많았어요. 그 우리가 김일성이가 죽기를 90살에 7월 8일 날에 죽었는데 한 두 달쯤 있다가 와서 수령님 교실하고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일주일 동안 손 아무것도 안 하고 전달 받고 그거 다 학습했단 말이에요. 학습하는데 거기에 김일성이 그 교실하고서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우리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만큼 배고픈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다. 맞아요. 나 이거 그걸 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무슨 천재적인 전략가 그다음에 무슨 사상 리론가 뭐 그런 걸 무슨 거짓말 뭐 하면 뭐 그러다 치지만 그 애초에 김정일이 알고 그걸 뭔지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 그 창작실의 작가들은 작가들은 원래 반동이 많아요. 아 기자들도 반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수령님 교시가 아니고 또 다른 교시는 다 이게 그 출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일주일 동안 죽은 다음에 나온 거는 출처는 없고 당중앙인의 책임일구에게 한 것이 다 이렇게 책임일구 이놈의 책임일구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고 또 언제 했다는 것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그 얼렁뚱땅 거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 김정일이 그 제설을 만들어낸 소리구나 우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야 나는 그때 그 저게 소련 공산당 다 무너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연달아 김정일이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해방은 용서할 수 없다, 뭐, 옛날이면 우리 얼마나 공부했어요, 그때. 집중학습, 문답식 경연. 이야. 그런데 정말 그때를 말하자면, 사회주의가 다 무너진 다음에. 무너졌는데, 지금 그나 무너진 다음에, 말하자면 소련으로부터 또 다른 동굴 앞에 사회주의 나라들로부터 북한이 그때까지도 아무튼 간에 북한이 그 쪼아먹는데 뭐가 있어. 소련 쪼아먹고 중국 쪼아먹고 하는데. 그렇죠. 쪼아먹었지. 쪼아먹어서 그런 데를 견뎠는데. 이게 지금 다 쪼아먹을 대상이 없어졌지요.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 배급도 못 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얘가 정진이야 이쪽에 항공 이쪽은 벌써 94년도부터 그 식량 위기가 들어갔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것은 몰랐더랬는데 우리야 몰랐죠. 내리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좀 우리 배급 지금 뭐 몇 달 차 지금 못 준다 뭐 그렇게 얘기 되던데 실제 그때 제가 그 항공 곡상공사에 한번 취재 나왔던데. 노동자들이 지금 배고파서 지금 출근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사회주의가 맞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다 납니다. 근데 그 김일성이 도망 나가지고 92년도인가 광명성 창가를 또 똑 지워가지고 모처리 같은 게 아니 김일성은 말이 되네. 말이 돼요? 아버지라는 게 아들을 위해서 시를 줬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1994년 7월 8일 죽기 1994년 4월 27일 28일 이경재 현지지사 됐어요 김일성이가. 근데 우리는 그땐 딱 왔다 간다며 알았는데 그 이경재 사적지도원이 그 우리도 또 그거 김일성이 왔다 가면 가야 되거든요. 가서 취재를 하는데 우리 그때 무정장군 아들 김원덕이 우리 부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 사적 부장인가 그랬어요. 이경재 정치국 아주 그 간부였어요. 사적물만 다루는. 그런데 그 양반이 그 말 합디다. 김일성이가 왔는데요. 계속 사람이 있건 방구를 부부부부 김에 다니더래요. 김일성이가. 학문이 열렸는지 앉아도 끼고 서도 끼고 사람이 있건 아홉 건 그렇게 방귀를 끼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그렇게 자꾸 되는 것도 그 이상징조겠는데. 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아, 그 제정신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다 당 정권기관 이경재 간부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되게 그렇게 창피한 줄 모르고 국가지도자가 계속 방불김에 다녀요? 근데 아무튼 예. 지나간 얘기니 말이죠. 김일성이가 94년도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망이 아니라 퇴직했죠. 그래서 죽었는데 예. 죽은 다음에 야 우리 중앙방송에서는 김일성인데 네. 뭐 직접 가지는 못하는데고 네, 일단 이거 저기 그 만수대 혁명박물관 앞에 네. 그 김일성 그 동상. 동상 있는데 거기를 한 며칠이 한 번씩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때 좋았어요. 우리는 출판사가 옥류교 건너서 주최사 당탑 옆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다 나니까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다장 찍고 11시쯤은 또 다 대열 지어서 식구 모아 놓고 옥류교 건너서 거기 또 가요. 만세대 동상 올라가면 그 막 섞이다 나면 슬슬 빠지 집에 가도 몰라요. 맞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때 나도 그저 올라갔는데 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장이 그 청년공원 있는 거기로부터 와서 사람이 꽉 차서 그런데 올라가다 다 부서가 다 헤쳐졌단 말이에요. 부서 헤쳐져서 그다음에 올라가는데 이게 좀 땀을 좀 벌벌 그 칠을 다리 얼마나 더운데 이렇게 올라가서 에이씨 내가 혼자 좀 빠져서 좀 뭐 모르겠지 하고서 그럼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오다가서 그다음에 집으로 그냥 도망쳐서 왔는데 아 우리 아파트라는 거이 또 중앙방송 그 같은 아파트잖아요. 우리 세법이서는 마누라가 거기서 그날 무슨 거 이렇게 사가지고서 들어가다가서 나를 봤단 말이에요. 보고서는 그다음에 자기 남편이 언제 오는가 봤는데 자기 남편은 5시간 있다가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서 내가 오초에 살았는데 오초에 그 장 아저씨는 아까 벌써 한 5시간 전에 왔는데 당신은 왜 이제 왔는가? 아이고 이 자식이 세법이스라는 놈이 그다음에 요 눈독 들여갖고서 나를 지금 뒤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동우 그 소령님 그 저 뭐야 그 동상인데 몇 시에 올라가는가? 누구랑 같이 올라가는가? 아 이걸 물어보는데. 야, 이게 걸리는 날이면 이건 빼지.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요. 완전 추방되지. 그 애도 기간엔 무조건 죽지요. 그래서 다른 얘기 좀 합시다. 부연자 하나는 무슨 소리 하는 거니까 수령님 그 돌아갔다 하니까 거기서 그 자 이거 어쨌든 간에 그 돌아갔으니까 눈물은 내려가고 밥술은 올라간다. 그 얘기를 했다가서 허양 추방 나갔어요. 아이고. 그런데 아니 나도 난 그보다 좀 더 엄청난 좀 엄청난 좀 죄를 짓고 죄거든. 그래서 너무 급한 김에 아 우리 그저 내 니로다 가서 그 조명식이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저 뭐야 거기서 담배 한 대 피우고서 또 헤어졌다. 그렇게 하고선 그러니까 조명식이 누군가 하고서 아 그 정축이 하고 누구 하고서 얘기를 하고서 그래 하고선 그다음 조명식이한테 대화했지. 여태 가서 조명식 보고 야 이제 그 우리 세법이서한테서 너한테 전화 올 수 있는데 전화 오면 그 장혜성이 완전 땀 쫙 그저 그리고서 내려왔던데 와서 내려와서 거기 그 모란봉 극장 앞에 와서 담배 한 대 피웠다는 적이 있었다면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알았다 그서 그런데 금방 그렇게 약속하자 그래서 얼마 있질 않아서 그 세법이서한테서 전화 왔는데 아, 그 어제 동사에 올라갔다서 내려와서 장혜성 동무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는가 하니까 야, 그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단추를 다 뜯겨서 말도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내려왔는데 근데 내려와서 너무 힘들어해서 거기서 자기하고 담배를 한 대씩 나눠 피우고서 그러고서 헤어진 적이 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났어요.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은 틀림 없어요. 아 그럼 밑에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꼭대기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 말씀이라고 계속 매일 나왔잖아요. 금수산 위사장 수령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가서 금고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김책이하고 찍은 사진만 있었다는 등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자기가 지금은 금고 열면 궁땡이 가득한 걸 물려주는데 우리 수령님께서는 평생 인민을 위하여 소박하게 살면서 금덩이 하나 남긴 것 없고 잊지 못할 혁명동지 김책이 사진을 하나 남겼노라. 그때 우리 말씀 받고 올라와서 아니 온 나라가 다 질 건데 아 궁땡이 내서 뭐래. 당연하지.
많이 났으면 말이지. 김책이. 네. 김책이 51년도에 죽었으니까. 네. 김책이 살아있었다 하면 또 틀림없이 정파예요. 네. 무조건 김일성을 죽여요. 김책이. 김일성이 잘못하는 게 너무나 빠른데 잘못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예를 들어서 후계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도 어디에 세상이 저 뭐야. 그쵸. 아버지가 제가 하다가서 제 아들한테 남겨준 게 김책이 살아있었으면 택도 없었죠. 그럼 김책이도 또 종파 분자를 해서 처리돼요. 예. 그런데 김책이 다행히 51년도 죽었으니까 나름대로 무슨 충신이온 뭐요 항상 김책을 잊지 못해서 둘이 찍은 사진이 금고 안에 있는데 김일성이는 제 수령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맞는 혁명동지 두 명만 있으면 나라 하나씩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김정일이 말이 그거 나왔거든요. 김책 자체가 살아있었다면 김일성이가 제 아들 그렇게 올려놓는 걸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김정일이가 거의 운둔 생활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1995년도에 8월 며칠 말씀이 또 나왔어요. 그건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그때까지 수령님하고 자기하고 조선혁명을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저거 뭐라 저기 6.25 전쟁 때도 우리 수령님 혼자가 중책을 다 내고 단독으로 미제국주의 연합 세력하고 맞서 싸워 이기고 그때 노동당도 누구도 김일성을 도와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헛된 소리를. 나는 이미 저도 안 돼요 너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웃겨. 나는 6.25 전쟁 당시 김일성처럼 지금 단독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미국의 핵 압력이요. 이 봉쇄역에서 정말 나라의 모든 중고를 다 지르고 내 혼자 지금 싸우고 있다고. 당 중앙 내 일꾼들도 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근데 김정일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김정일이가 그게 말했다 하더라도 김정일이가 모든 걸 권력을 다 잡았는데 누가 감히 김정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놈이 그저 하늘 땅도 하늘이라면 하늘이고 하늘 땅이라면 땅이고 그저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그 후에 황장엽 김덕홍 선생님 만났을 때 그때 그 김정일이 말씀 우리 받았던데 그러니까 그때 중앙당에서 사람들도 그렇게 욕을 했대요. 들어와 저게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는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김일성이도 무지막지하기나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김정일은 거기다 교활하기 거지 하고. 악인이고 교활하고 야비한 놈이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온 나라가 우는가 감시할라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엔 마냥 울고 일도 안 하니까 이게 더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지나니까 전체민이 수령님을 잃은 슬픔을 혁명 쪽 약간 뒤를 돌려서 생산해 나가라. 그땐 공장이 다 섰는데 그때부터 94년 중 95, 96, 97년대에 300만 이상이 굶어 죽고 꽃제비가 뒤글거리고 내가 그 95년도인가 그때 취재를 가다가서 그 만난 사람이 있는데 함경남도 수동군 수동탄광 노동자들이 그 마누라들 가족들 있죠. 야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손 그 저 가서 저기 뭐야 그 술하고 물고기 바꿔다가서 그 가져온 물고기를 돌아가며 장사를 해서 그래서 그거 갖고서 겨우 먹고 산다는데 그렇게 하니까 글쎄 그 석탄을 어떻게 캡니까? 그렇게 그 주제에 무슨 인민의 어버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좀 그러세요. 그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탈북했는가 이런 얘기 좀 마음 놓고 좀 한번 좀 해보십시오. 사실 내가 탈북 안 했으면 한 서너 명은 모아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내가 탈북하는 바람에 정말 그 사람들 다행으로 살아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지나가고 우리 같은 부서에 있던 사람들은 뭐 이제 거의 다 이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우리 그 부서 특히 중앙방송위원회 창작실의 작가들 좀 나이 좀 든 사람들 작가들은 마지막에는 김일성, 김정일이 말은 다 개소리인 걸로 얘기했어요. 우리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이제 이제까지 다 얘기했던 거 말하자면 56년 8월 종파, 그다음에 3월 종파, 그다음에 67년 5.25 교시,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인민군당 사기 사차
이거 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돼서도 네.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우린 그때 서서히 다 깨쳤어요. 그리고 그 심지어 그 우리 부사이라는 사람은 그 네. 성일님이 얘기 했거든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잡혀서 그 뭐에 보이부에서 네. 취조를 받으면서 그 우리 내 부장한테서 들었었나?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이부에서 캐기만 하면. 그러니까 선배님들 성일님이 때문에 그것도 들어가고 다른 그 당장 즉 씹어댄 거. 그렇죠. 뒷담한 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씹어서 결국은 걸려드렸는데 김규선 선생이 잡혀갔을 때 옆에 그 방에 그 노동당 조직지도부 10호실 간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옆에 중앙방송에 기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나, 내 친구 뭐든가 아직 오래돼서 다 이름을 버렸는데 그 친구가 내 친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잡혀 들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 이 얘기는 어디서 들었냐? 그 장혜성이 와서 들었다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기회는 선배님이 잡혀오죠. 내가 잡혀 들어가고 내가 잡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또 불기만 하면 또 누가 잡혀 들어가고 차례차례 잡히게 됐기 때문에 내가 도망친 게 천만 다행이다. 그 선에서 끊어버렸구만. 끊어버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많이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 김일서의 김정일이 이거 나쁜 짓 한 것도 뭐 김일서의 그 원래 그 마누라는 김혜순이 하고서 36년도부터 40년도까지 4년 동안 살고 마지막에 김혜수가 잡혀 간 다음에 그 정수기하고서 거기를 가졌기 때문에 소련에 가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이거 우리끼리 다 마음대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거 송금철이에요 그 친구 이름이. 내 옆방에 갇혔던 게 송금철이란 분이구만요. 나보고서 뭘 물어보는 거니까 언젠가 저기 뭐야 그 김정일로 2월 16일을 맞으면서 2월 16일에 특집을 쓰게 됐는데 이 자료를 아무리 지금 해도 백두산에서 태어난 무슨 뭐 자료가 없다는 게요. 없지요. 안 태어난 게 소련에서 태어났는데 백두산에서 어떻게 이겨나요. 택도 없지요. 그래서 이 송금철이가 나보고서 우리는 그 작가들 한 방에 두 명씩 있어요. 책상에다가서 원고를 집어내깔리면서 야 이거 암만 해도 이거 도대체 자료가 없는데 이거 자료가 있어야 뭘 쓸 게 아닌가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송금철이 금방 들어온 작가예요. 그런 잘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송금철이야 그거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쓰지 말아라. 아 그게 어떻게 없는가. 그래서 제가 얘기라는 게 항일 유격대라는 사람들 결국 마지막에 다 소련에 도망쳤다 소련에서 나왔다는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치가 귀가 이만해 갖고서 그런 사람 처음 들으니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쪽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저기 김혜수 얘기요. 그 다음에 김정숙이 얘기요. 얘기했지.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성일임이 얘기 거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김정일이 개새끼로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녀석이 또 혼자만 주절거렸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네 그 저 영화 연극 대학에서 졸업한 아이들 그 자기네 친구들 있는 그 패거리에 가서 얘기했단 말이야. 아이고야 그래서 잡혀왔구나. 그런데 그런 얘기가 혼자만 알면 속이 쏴난 것 그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게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치가 얘기했는데 그걸 얘기하다 결국은 보이부에 걸렸단 말이야. 보이부 그 밀정한테 걸렸는데 뭐 보이부 밀정은 그 길선 선생님도 다 알지만 누가 밀정인지 절대 모르지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걸려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송금철이가 지금 잡혀서 들어갔댔거든. 내가 1995년 8월 28일 청년절 28일인가 청년절 날에 잡혀갔거든요. 그 양반이 아마 9월달에 잡혔어요. 그때 잡혔습니다. 9월달에 잡혔을 거예요. 근데 이 송금철이가 잡혀 들어간 다음에 제일 가슴이 섬찍하긴 저더라고요. 이거 지금 다 얘기해놨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송금철이 예를 들어서 보이부 사람이 야 너 그
저 뭐야 그 수령님께서랑 그 소련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나? 아이고 제가 꿈꿔 딱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선가 들었던 것만 뻔한데. 이 송씨도 못 들이네. 그 나이 되도록 그것도 몰랐대요. 몰랐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 그게 불똥이 튀어서 한 두 달 있다가서 저를 그 보이면서 부르더라고요. 아. 예, 불러서 그다음에 아 가니까 그 보이보고 좀 육처라는 육처가 뭔지 주안금 기관 담당하는 놈인데 아, 그래서 그 물어보더라고요. 그때까지만해도 내 건 하나도 안 물어보고 하나도 내 건 안 닿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송금철이 자료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요게 다음 단계는 그 명나 없지요 선배님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이건 꼼짝 못하고 잡히겠구나. 내가 잡히면 또 내 혼자만 잡히는 게 아니라 나 또 우리 부사이랑 또 우리 부국장이랑 그 다 같이 얘기를 하거든. 계속 말라놓던 사람. 아니 그런 얘기 안 할 수가 있나. 다 어차피 그럼 못 불면 못 된대요. 거기서는 안 불고는 이렇게 내 마인 전화를 뛰자. 그래서 거기서 말하자면 뛰기로 마음먹어 됐던 거죠.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탈북을 했어요? 야, 평양서 두만강까지 간다는 게 어딥니까? 아, 예. 그래서 평양서부터 제일 처음에 갈 때는 어디까지 가서 그러는 거니까, 라진은 국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라진까지 가서. 통행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장증명서는 도로 이렇게 밝힙니다. 아. 뭐, 한북도, 한남도, 뭐, 이렇게 해서. 우린 안 그래요. 근데 우리랑 내가 한복도고 저 그 출장이 중에서 있었는데 근데 국경은 있잖아요. 국경에는 그 파란 줄이 두 줄간 그거 있어야 돼. 그거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라진까지 그게 없어도 그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라진에 갔는데 라진에 갔다 와서 거기다 그 거기서 단속됐어요. 단속됐는데 그 안전하니 아마 저 후에 그 검열이 걸렸으면 헛살이 났을 거예요. 놓쳤으니까요. 놓쳤죠. 라진에서 그 안전원한테 단속됐는데 그 안전원이 아이고 기사선생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함부로 이제 라진도 이제 파란 줄이 없는 저 통행증은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가는 거 빨리 저 뭐야 평양 도로 나가라는 게 그래서 아 그럼 뭐 그렇게 됐수다 그래서 아무튼 나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라진에서 하루 동안 돌아다니다 와서 다시 청진 나가는 기차를 타고서 청진까지 왔거든요. 근데 내가 청진에 왔으니까 다시 이제 평양 나가기만 하면 별낙 없이 잡히죠. 잡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서 밤 한 11시 돼서 그 평양발 온성행 그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근데 거기 차를 달라게 탄 게 아니라 거기 나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그저 완 밀고 들어가는 바람에 얼떨결에 올라갔어요. 그래 올라가고서 그다음에 이쪽에 그 저기 삼봉까지 갔는데 이제는 이제 남양역전에만 가면 남양역전은 자폐 검열이 굉장히 심해요. 거기는 엄청 심해요. 심한데 이게 걸리기만 하면 큰 병 나지 않습니까? 이건 뭐 꼼짝 못하고 빼도 박지 못하고 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강양역쯤에서 그다음에 떼내렸죠. 강양역 딱 옆에 도망가요. 그 기차 가는데 기차가 거기 약간 올리막이니까 좀 천천히 갔다. 뛰어내리면서 보니까 앞에도 사람이 없고 뒤에도 사람 없어서 대학 가고 나서 홀로 뛰어내려서 두방가에 들어섰는데 들어서면서 기차가 이렇게 훅 지나가고 보니까 뒤에 뭐 경비대 아이들이 그 둘이서 어정어정 지나가다서 나를 봤다는 게 나를 보고서 그다음에 그 구름색이 뛰어오면서 아봐, 서라, 서라 하면서 총 절도도 가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내 그때는 도망가 한 대발짝 들어섰는데 이거 어떡하나, 도망가 총 쏘면 뭐 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섰죠. 섰는데 야, 너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봐, 도대체 어디를 가는가? 그래서 내 지금 여기 저 강양에 있는 영감인데 저 뭐야 내 욕한 건 너희 지금 우리 누이동세 있다 거기 가서 쌀을 한 배나만 저어자 그 전에 저녁에 오고 왔는데 그게 95년도겠군요 96년도 아이고 네. 그러니까 아, 이놈 새끼들이 귀가 뻘쭉해서 아빠 갔다가 언제 왔어 아 오늘 새끼 와 이제 아이들이 굶는데 내 어떻게 거기 가서 좀 며칠 있냐 그러니까 아빠 그럼 정말 저녁에 오겠어 아, 저리 오세요. 네. 야, 내가. 그때만 해도 국경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좀 다 낫지. 네, 나을 때. 그래서
갖다 쓰내기 오겠다.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올 전화하지 말고 내일 전화요. 예. 그래서 그럼 내일 전화가 뭔 뭐지라. 내일 전화 올 때 있자요. 그 담배를 두막 대기 하고 빼주는 두 명만 쏴다줘. 아, 이게 그런 놈 새끼들한테 거짓말이 안 못하고 서 야, 그건 걱정 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싹 온다. 예. 근데 너네하고 어떻게 만나냐. 그러니까 저 도망강 옆에 와 건너쪽에 와서 도로 세 번 두드리네. 그럼 자기네 이쪽에서 도로 네. 세 번 두드리네. 그러면 그 시간에 넘어오라는 게 아니야. 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리고 훅 달아났지. 그래서 달아나서 그다음에 저 중국에 갔는데 난 중국말이 약간은 좀 하거든. 예예예. 해야 돼. 해서 그 옛날에 배웠던 예, 그 중국말 미처이 남아서 그래서 우리 그 집에까지 찾아가서 예, 우리 친척집에 형을 만났는데 형, 아, 그 얘기 다 하자면 기가 따먹어서 예,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선배님이나 나나 90년대를 먹게 됐습니다. 나도 그 말반동으로 잡혀가지고 그렇죠 말반동 이제 말, 그것도 말반동 걷지도 않은 송혜림이 때문에 아. 노동당 10호실에 갔는데 거기에 방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럼 내가 첫 번째 방에 갇혀 있었고 한 20일인가 좀 지나니까 옆 방에 막 사람 끌고 들어온 게 알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중앙방송위원회 기자였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송금철. 그게 그다음에 그 후에 그 다음 방에 또 어떤 사람이 또 끌려오고 그 사람이 들어온 다음 날에 난 또 나가고 어찌 보면 장 선생님도 이렇게도 인연이 되네. 아이고 인연 정말 정말 예, 희한한 어디 가면 인연이지요. 감옥동지가 될 뻔했고 예, 감옥동지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장 선생님도 잡힌다면 무조건 10호실에 끌려오게 돼 있어요. 아, 그렇죠. 중간기관 엘리트들은 10호실에서 우선 비판사를 계속 씌워요. 왜? 그때는 이미 모든 엘리트들이 어느 구석에서도 그런 부류의 말을 많이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와. 걸리는 놈만 재수없이 가는 거예요. 그 신문하는 예시문들도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다 비판사 씌운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금철이라는 분도 후에 너여 나갔을 거예요. 글쎄. 너여 나갔다가 추방됐을 거예요. 왜냐면 그건 갔다가 추방되는 케이스가 있고 추방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말이 추방이지 거의 혁명 하나 같아요. 지방에 내보내는 건. 그런데 송 선생하고 장 선생님의 경우에는 나보다도 엄청 심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쨌든 우린 그 김일성, 김정일이 잘못한 것들을 많이 말했는데 송금철이가 예. 그걸 저 전에 친구한테 다 말했으니까 예. 그게 뭐가 돼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90년대 중후반에 우린 다 탈북의 길에 올랐습니다. 탈북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북한 상황이 무법천지 도대체 총살하고 도둑놈이 뒤글거리고 그렇죠. 시까문 잡아가고 우리는 그 암흑의 세계에서 정말 그 하나하나의 이런 계기들 때문에 여기까지 뛰었잖아요. 옳습니다. 오늘 생각하면 축복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예. 먼저 오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옳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렇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탈북의 이르기까지 우리들 옆으로 흘러간 북한의 김일성 족속이 그들 작태들에 대해서 매 년대기마다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앞으로 우리 장 선배님과 함께 계속 줄기차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